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복지TV 충남방송에서 충청남도 교육감 후보 등록을 하신 조영종 교장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영종 후보님을 소개해드리면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셨고 천안 오성고 교장으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충남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후보님 그 출판 기념회에서 조영종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출판하셨고 기념회를 가지셨는데 이 책에서 드러내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제 저서 조영종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묻다는 제가 교직 생활 34년 6개월 하고 지난해 8월 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틈틈이 이렇게 생각들을 모아서 써놨던 글들 전체 한 51편을 실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생이 먼저다.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철학과 함께, 그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교육과정도 학생을 위해서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재정, 시설, 뭐 이런 예산들도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뭐 맨날 돈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전 대한민국 전체 예산 중에서 또 우선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 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뭐 제가 복지TV 카메라 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게또 하나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학생들은 곧 모든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 그런 정치,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교육 당국에서는 뭐 기존의 교육감님들도 항상 주장했던 게 학생 중심 교육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 학생 중심에 두고,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유치원생이나, 그 다음에 초, 중, 그 다음 고등학교 1, 2학년, 또 3학년 일부,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 상태죠. 결국은 학생을 보기보다는 학생들의 부모, 일반 시민들의 투표권을 의식해서, 소위 그 표를 의식해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정책들이 왜곡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4년 뒤에 뭐 재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삼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예, 결국은 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경력을 보니까 전에 특전사 경력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이미지는 굉장히 아주 부드러우시고요. 그런데 이 책을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하고 장애인 학생들을 돌봤던 경력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뭐책 내용 중에 보니까 우성중학교 계실 때그 제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학생 그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그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1987년에 이제 공주 우성중학교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갔죠. 시골 학교지만 그래도 규모가 꽤, 지금에 비하면 큰 학교였습니다.
1학년이 세계반이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뭐, 다들 선배님들이시고 하니까, 1학년 선발 담임을 맡으라고 해서 가보니 여학생반이에요. 그러니까 1반은 남학생반, 2반은 남녀, 혼성, 3반은 여학생반. 근데 이제, 제가 맡은 반에 제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으로서 수업이 없는 반 관리가 쉽지 않죠. 아이들 그렇죠.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른바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옆 반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반이 아니니까 사실 잘 몰랐죠. 2학년 때그 학생이 우리 반이 됐어요.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이가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서 한번 교내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생라면을 이렇게 두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뜯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손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도 젓가락도 자유롭지 않았겠죠. 그때 이제 총각으로 자취생활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이제 제가 먹겠다고 싼 거지 사실은. 싸가지고 가서 그 학생한테 처음에 이렇게 교실에서 뒤밀었어요. 생각이 좀 짧았죠.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부자연스러운 사춘기 학생이 여학생과 혼성반에서 그걸 이렇게 쉽게 먹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당직실 숙지실에다가 갖다 놓고 뭔가 좀 먹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도 고등학교 입학 자격에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부자유 학생들을 받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수없이 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충남에서 누구나 알수 있는 장애인 정보화협회, 장애인 복지정보화협회라고 되어 있군요. 그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정말 그 학창 시절에 가정에 가보니까 집안에 식구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을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이모저모로 살피고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사실 많은 그 전국의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뭐,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은 또, 잡음 때문에 가정 방문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책 내용에도 보면 신가정 방문에 대해서 논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정 환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정 방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그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에도 물한잔 마시는 것조차도 지금은 꺼려지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장 선생님, 후보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당그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때 조그만 승용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어느 방향, 예를 들면 무슨 대성리, 그럼 대성리 쪽에 우리 반 아이들 한네 명을 같이 차에 태워가지고 제일 멀리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놀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하고, 그 학생과 부모님 만나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가까이 학교 가까이 쪽으로 오면서 네 학생 집을 하루에 가정 방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무슨 학생들이 함께 하니까 뭐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소위 말하는 걱정했던 촌지를 뭐 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일도 없고요. 뭐 덜어주신다기도 받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법이 무서워서 과정 마무리 못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업무에 쫓기시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뭐 방과후 학교 운영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는 늦게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뭐 야간 자율학습 시도도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런데 전처럼 학생들의 그 집안 형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좀 다소 좀 비교육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 초등학교 뭐 그때 국민학교였습니다만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뭐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승용차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러면서 다 파악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파악할 수도 없는 때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집안이 잘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자동차 없는지 거의 없지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집에 가보면 우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또 집의 규모는 어떤지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사월세인지가 나오고요. 부모님과 함께 학생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 통해서 또 아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야,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에 대한 지도 대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란 말을 하지요. 우리 문제 답은 현장에 있었다. 정말 현장에 가보면 그 아이 집에 가보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맞춤형 지도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 강원을 적극 권장해 왔고 교감 교장이 돼서도 우리 학교의 그 다문화 가정 아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뭐 운동부 학생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 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명에 50명 정도 가정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그들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책 내용에도 보니까 인류대 졸업장보다는 인성이 실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결국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녀와 가정 환경을 알 때만 비로소 가능할 건데 가정 방문의 효과가 실로 대단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실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도 담임했던 아이들 중에 예, 제가 이제 한 열 몇 명 학생들 결혼 때 주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교사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소위 인류대학에 간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주례 써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겠죠. 네. 초중고 선생님을 모시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왜냐면 우리 그 옛날부터 구부러진 나무가 뭐 선사를 지킨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학교 다닐 때 소위 이제 문제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요선도 학생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소위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이제 말썽도 피우고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가정에 가서 살펴보고 도와주고 그런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인간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만나면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는 친구들이 주로 그 친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할 때 선생님 오셔서 저 주례 좀 서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뭐 부태 가정 안 가도 잘 크겠지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정과 살펴보고 잘 삐뚤어지지 않게 지도해서 사회의 어떤 어엿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게 선생님들의 보람이고 또 제가 했던 가정 방문의 어떤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신 교육 활동 중에서 인성 교육, 그다음에 가정 방문,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을 특별히 이렇게 지도했던 경험들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을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학력을 상당히 강조하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뭐 행복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기초학력은 또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될까요? 예, 요즘에 그 학생 행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학생들이 현재만 행복하고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학부형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들어요. 자기 아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이름 세 글자를 똑바로 못 쓰는 아이들도 있더라.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보통 아이들인데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아이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명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사실일까? 근데 그분이 뭐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특히 코로나로 한 2년여를 우리가 겪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세세한 지도를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죠.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학생 인권조례다 뭐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좀 지나친 간섭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한글을 못 읽고 쓴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과거 우리 학교 시절처럼 남겨놓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방치가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훗날 그들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 기본적인 세무를 한다든가, 누구하고 뭐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글을 쓴다든가, 자기가 억울할 때 누구한테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렇죠. 그런 글을 시대를 못 쓰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써놓으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우린 지금 다소 좀 힘이 들어도 기초 기본 학력을 좀 닦아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제고사다 뭐다 그래서 그 학력 진단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기 동안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학습이 결손됐는지 진단 평가부터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하나 학력 지도 방안을 세워서 지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좀 제대로 돼서 훗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또한 그들의 인권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기초학력이, 기초학력 보장이 인권 보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고부님 말씀은 학생 행복이 교육 포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정답 찾기보다는 과정이다. 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수학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더러 합니다. 뭐, 일참수, 이참수, 뭐, 그보다 더또 어려운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생활에 쓸모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데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학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소위 이제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학 포기자. 많아요. 뭐 조사해 보면 뭐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교실을 한 바퀴 돌아볼 때가 달아 있단 말이죠. 하다 보면 수학교실에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지나갈 때 어느 반은 3분의 1 정도는 이미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생들한테 아니 애들 저렇게 엎어져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유 교장선생님 정말 속물은 새하지 마세요. 아 제가 안 깨웠겠어요. 몇번 깨우다 보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 아이들 내버려 둬요. 빨리 진도 나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수학을 아주 포기하고 처음부터 3분의 1 정도 높여서 하는데, 그 다음은 더 문제예요. 한 10분쯤 지나면 나머지 3분의 1 남겨놓고 3분의 2가 엎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교실의 일부 교실이겠습니다만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대학 입시 자체를 에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소위 그 상대 평가의 전 병폐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수학을, 수능에서 절대 평가로 가자라고 하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 국공립 고등학교장의 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제 설문서를 한번 해봤더니, 70% 이상, 76%인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교장 선생님들이, 수학 과목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자라는 그런 주장을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내가 수학은 이만큼 공부해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거기 달성하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반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수학을 더 잘해야 등급을 잘 받아야 뭐 어느 대학을 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경쟁상대가 돼가지고 친구를 이기려고 드는 그런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학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소위 절대평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소위 수포자들이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다시 학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을 찾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재미있게 공부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공부라고 생각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교육학자들도 항상 강조해왔던 게 뭐냐면 정답 찾기보다는 정말 과정 속에서 의미 찾기하고 정말 성적이 모든 것의 평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뭐 코딩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수학적 기초 위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미리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포기하게 되면 참 앞으로 그 아이들이 그런 분야는 진출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과정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교육과정 업무를 장학사 시절에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해서 사실은 7차 교육과정 이후로 뭐 2017, 2019 교육과정을 오면서 상당히 좀, 낮췄죠. 내용도 좀 줄이고, 소위 이제 교육과정은 대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소위 이제 뭐,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교과정에 유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다 소화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급을 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우리가 저 기초 기본 학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준에 맞는 그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이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까지 굉장히 그 교육 경력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육감이 되시면 정말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겠는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예. 학생들,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스펙이나, 학력 가지고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스펙이나 학력보다는 인성이 바른 친구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위 출세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게 사실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충남 교육도 정말 그동안 뭐 민주시민교육이다 뭐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사실 실종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인성교육을 다시 찾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좀 탄탄히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기본학력, 학생들이 미래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학력을 좀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이 행복하려면 우선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이제 뭐 초, 중, 고, 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소위 무상급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말만 무상급식이지 아이들이 급식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만난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그냥 다른 군것질을 하거나 또는 뭐 굶거나 집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들도 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학교의 그 급식 환경 실태, 그 다음에 급식의 질, 그런 전수조사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기본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 진단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가운데 학교 폭력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또 학교 급식에 만족하면서 잘 먹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충남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지금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그 아침을 굶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정책을 수준해 나가는 것까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남 학생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성으로 보든 학력으로 보든 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만들어서 미래 사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남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조영종 교육감 후보님과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